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뭐 살짝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보고 있었던 저항 라인 구간 언저리에서 저항을 좀 받았다. 예, 요 정도까지만 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여기서 뭔가 특별하게 우리가 뭐 해석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양봉이긴 했는데, 그러면 웨인들이 조금 좋게 나왔네요. 그쵸? 예, 지금 며칠 동안, 한 5거래일인가요?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양봉을 뽑아져 나왔다라는 거 하나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밀리는 구간에서 하나, 둘, 셋, 넷, 딱 여기네요. 예, 반등을 시작했던 요 구간에서 웨인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라인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라인 구간이 저항의 역할을 할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 과연 웨잉들의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매도가 나올 것인지, 저는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요, 여기 라인 근처가 수평적인 저항 라인 구간이거든요. 77,500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밀린다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 선을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밑으로 검은, 이 녹색 선도 있고, 분홍색 선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가 추세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좀더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조금 더 강하게 웨인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양봉이 나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이 아니라 또 다른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찌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지켜줘야 되는 라인 구간을 지켜주면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끌고 갈 거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크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놀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흐름을 좀 괜찮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액션들도 나와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초반에는 여기서 놀다가, 두 번째는 여기서 놀다가,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놀다가, 네 번째는 결국 85,000원 돌파해서 여기서 노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 나오는데 4개월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서 이 저점 저항 라인을 다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뭐 3개월 정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정말로 많이 기다렸고, 이거를 정말로 오랫동안 찍어왔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도 우리가 다 버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고요, 힘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은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일주일에 4개에서 5 종목 매매할 거고, 당연히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월요일날 내가 100만원 갖고 시작을 했으면은 금요일날 계좌를 열어봤을 때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 이 수익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금요일이고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6시에요. 계좌 열어보세요. 이 결과물 그대로 나와 있는지, 제가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이 다음 주에도 금요일날 똑같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무료 종목 신청을 하시고 주말에 저희랑 OT를 하는 거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고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설명드려 보시고,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매수를 바로 시작을 하면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미리 제가 결과물을 알려드릴게요. 이 결과물을 가지고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 허브 경제팀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